근데? 응? 태고는 아주 큽니다. 태고의 달인 아니야? 자, 요렇게가 레트로 상태에서 득템한 녀석들입니다. 그때 당시 13만원인가 주고 샀으니까 파이널 판타지 4는 이 음악이 제일 좋습니다. PC 엔진 듀오 게임 CD인데 이것도 윈도우에 넣으면은 음악 나온다고 했죠? 처음에 끼리안 끼리안 하면서 막 이런 음악 나올 거예요. 이렇게 제 기억 속으로는 H 시스템으로 CD-ROM 디스크 데스 뭐 이런 거 나올 겁니다. 끼리안 끼리안 나온다야 메달을. 오랜만에 꺼내보네요. 4K 블루레이도 안 되면서 4K 블루레이 펌웨어까지 했던 놈인데 일단 이놈을 이용해서 CD들을 들어봐야죠. 지금 스네처 같은 경우는 PC 엔진 건데 아마 히데오 코지마가 이거 만들었다고 아시는 분들은 거의 없으실 거예요. 메탈 기어만 알고 계시지 이게 히데오 코지마가 처음으로 만든 게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대로 자기가 프로듀스해서 이거 같은 경우도 CD롬에 넣으면 음악이 나오거든요. 옛날에 그것 때문에 그 음악을 많이 리핑해서 가지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코다쿠미 파이널 판타지 10-2 그때 오프닝곡하고 엔딩곡에 나왔던 그건데 코다쿠미가 부른 거고요. 파이널 판타지가 아니라도 제가 코다쿠미를 또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코다쿠미 앨범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리고 파이널 판타지 7 앨범 OST죠. 솔직히 이것도 다 제가 리핑해서 가지고 있는데 실물이 있길래 그냥 질렀습니다. 없었으면 안 샀을 건데 있길래 그냥 질렀습니다. OST들 파이널 판타지 7이고요. 요거는 오 스티커 이거 그 다음에 또 파이널 판타지 6 OST죠. 티나 자꾸 티나인데 티파라고 한 번씩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긴 합니다. 여기도 안에 뭐 들어있고요. 엄청 깔끔하게 관리를 잘 하셨어요. 이제 박스에 이제 세월의 흔적 약간의 황변 있는 거 그런 거 빼고 그리고 제 인생 게임이었던 파이널 판타지 5입니다. 제가 파이널 판타지 5를 정말 재밌게 했습니다. 너무 진짜 게임 아기자기함도 있고 정말 좋아했습니다. OST도 정말 좋아하고 그리고 이 배경 자체가 너무 마음에 와닿아요. 이 로고 자체가 물론 식스 로고도 제 마음에 와닿는데 이것도 이거 진짜 돈 주고 산 거 생각하면 그때 친구들이 다 미친놈이라고 그랬어요. 이거를 매번 하는 얘기인데 제가 경주 살았었거든요. 경주에는 게임 가게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게임 가게가 하나밖에 없었는데 잡지책이 보고 파이널 판타지 6탄이 나온다는 얘기 듣고 가격이 어느 정도 될 거라는 얘기를 듣고 몇 달 전부터 이걸 사기 위해서 돈을 모았죠. 먹을 거 안 먹고 뭐 이래서 이렇게 해서 돈을 모아서 출시 당일날 물론 보따리 상이었죠. 그때는 출시 당일날 바로 게임샵 아침부터 전화하니까 아줌마가 들어왔다 하더라고요. 두 개 들어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때 당시 13만 원인가 주고 샀으니까 말도 안 돼. 그때 당시 정말 비싼 금액이었죠. 그때 13만 원이면은 지금 얼마야? 지금 따지면은 거의 말도 안 되죠. 엄청 비쌌죠. 그때 라면이 얼마였지? 하여튼 13만 원이면 엄청 큰 돈이었습니다. 친구놈들이 미친놈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파이널 판타지 4. 요거는 진짜 옛날 CD가 생겼어요. 옛날에 우리 음악 CD 같은 거 사도 요런 디자인. 디스크에서 요런 디자인. 제 초등학교 때 뭐 그럴 때 있던 그런 디자인이고요. 요것도 이제 파이널 판타지 4 스토리가 정말 좋았죠. 세실 나오고 파이널 판타지 4 같은 경우는 사랑의 테마라고 있는데 곡이 정말 좋습니다. 자 한번 잘 나오나 들어볼까요? 4탄부터 한번 들어봅시다. 여기서 보자 4번에 있는 사랑의 테마
파이널 판타지 4는 이 음악이 제일 좋습니다. 이 웃긴 게 근데 이거 오디오 CD 배경은 3로 돼 있네요. 제목은 4 오리지널 사운드라고 해놓고 이거 앨범 정보는 누가 집어넣는 거지? 자 이번에는 5 한번 들어봅시다. 5가 정말 좋습니다. 5는 오프닝 곡부터 정말 좋았거든요. 활기차게 이 음악 뿅뿅뿅 뚜둥 바바바바. 그리고 요게 필드 음이고요. 요게 이제 고블린 할 때 도망갈 때. 그리고 레나 테마. 레나 테마도 상당히 좋습니다. 하, 진짜 파이널 판타지 음악은 5는 너무 좋아요. 물론 6탄도 상당히 좋아하긴 하는데 5탄 음악이 좋은 게 너무 많습니다. 아, 좋아요. 좋아요. 그리고 코다쿰이 요게 아마 몇 곡이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4곡 들었을 것 같은데 아마 맞겠죠? 지금 메뉴 봤으면은 알겠는데 한번 들어봅시다. 이게 지금 안 들으면 들을 일이 없어가지고 CD로 들을 일이 거의 없다 보니까 아니요 4곡 두 곡이랑 이제 MR 두 곡 이렇게 있네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PC 엔진 듀오 게임 CD인데 이것도 윈도우에 넣으면은 음악 나온다고 했죠? 자, 과연 어떤 음악이 나올죠? 처음에 끼리앙 끼리앙 하면서 막 이런 음악 나올 거예요. 이렇게 제 기억 속으로는 H 시스템 노 CD 롬 디스크 데스 뭐 이런 거 나올 겁니다. 끼리앙 끼리앙. 나한다야 메탈을. 여러분은 모노로 들을 건데 왼쪽에서 메탈 기어 소리고요. 오른쪽에서 끼리앙 소리가 납니다. 이런 게 나와요. 어머 게임 CD를 음악을 넣으면은 이건 엔딩 곡이고요. 이것이 이게 오프닝 곡이죠 거의. 띵띵띵띵띵띵띵띵 이게 오프닝 곡입니다. 아, 이 음악도 참 좋아했고요. 요거는 이제 주인공의 아 이거는 게임의 스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 할아버지 있거든요. 그 할아버지의 그 나오면서 뭐저저저 그때 나오는 음악입니다. 뭐 그렇습니다. 아 이렇게 들으면서 아 옛날 생각 너무 좋네요. 아 스네처 진짜 스네처는 누가 귀인이 어떤 귀인 한 분이 한글화해서 다시 한번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산 게 아들 하라고 이거 게임 박스라고 해서 이거 10,000원 주고 샀습니다. 10,000원인데 오 이거 생각보다 알차더라고요. 보시면은 USB 충전 케이블 있고요. 마이크로 5핀이라 아쉽긴 하지만 그리고 TV에 출력이 가능해요. TV에 출력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매뉴얼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게임기가 따로 있습니다. 이게 게임기가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이게 여기가 이제 출력 단자고요. TV로 이렇게 키면은 이렇게 뜹니다. 그래서 내려서 잉글리시 여기 보면 게임이 800까지나 있습니다. 근데 진짜 웬만한 어릴 때 재밌었던 게임들 지금 보면은 슈퍼마리오 뭐 혼두라 슈퍼 혼두라 자칼 뭐 스노우 브라더스 아이스 클램버 서커스 어드벤처 아이슬랜드 테트리스 발룬 파이터 뭐 배틀시티 로드 파이터 이게 정말 어릴 때 좋아했거든요. 뭐 정말 심심하지 않을 정도 진짜 퀄리티가 나쁘지 않을 정도의 게임들이 정말 많이 들어있습니다. 800개 애들도 아마 다 못해봤을 거예요. 근데 잘 안 하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볼륨 버튼 옆에 이렇게 볼륨 버튼도 있고요. 제가 어릴 때는 집에 게임기가 없어서 로드파이터를 제대로 해보질 못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게임기가 있으니까 이렇게 로드파이터도 마음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대회도 나가고 그랬었는데 애기 때 이게 엔딩도 보고 여기서는 엔딩도 보고 했는데 어릴 때는 뭐 2스테이지까지도 제대로 못 갔어요. 지금 하라면은 뭐 거의 순위권 안에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때는 뭐 인터넷도 없고 야 이제 기술 같은 게 전혀 없으니까 지금 보면 부딪히면은 보시면 부딪히면 이렇게 흔들면 살거든요. 이런 걸 몰랐어요 그때는. 그냥 무조건 옷이 그냥 피해만 되는 줄 알았어. 그리고 요거 누르면은 리셋 처음부터 다시 되고요. 10,000원 이게 10,000원이라는 게 정말 이번 네트워크 상태는 그래도 좀 아쉬웠던 게 제가 일찍 갔다가 그러니까 오픈 10시에 오픈이니까 10시에 갔다가 11시에 왔다 그랬나?
거의 뭐 잠깐 한 바퀴만 딱 돌아보고 아들이 귀찮아해갖고 바로 왔습니다. 뭐 다른 분들 만나 뵙지도 못하고. 자,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죠. 안녕. D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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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